아버지, 여기는 대학로에 있는 예술극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니까 옛날에 대한극장 안동에 있는 거 거기 문 열고 들어갔던 생각나네요. 아버지, 이 극장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 보셨죠? 뭐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떤 연극 하신대요. 여름 안개라고요. 실버타운 내 삶과 관련되는 연극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이런 연극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노인네들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아버지, 여기 세라세 극장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영화관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요새는 이 극장들도 영화 상영도 동시에 해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쪽에 비치면 영화처럼 나오고, 저 지난번에 여기서 영화관 갔을 때 기억하고 무대에서 공연했던 거하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 무대에 했었어요. 이 무대에 했었고요. 저한테 이 극장이 왜 이렇게 크게 와닿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크게 와닿았을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아버지가 좀 치매 전 단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 옛날이 다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난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제 작품의 중심인물로 들어와서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 내가 얼마나 그런 생각들. 77세, 77, 알았지? 이름이 뭐예요? 제 아빠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창재. 이름이
용기 용자는 불일 용. 용기. 기자는 덕이 용기. 성씨는 유가 전주 유가 유용기 말이야. 대학은 무슨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대학은 못 나왔어. 고등학교. 왜요? 경남 고등학교. 그때는 대학 갈 그런 능력이 안 됐어 내가. 그런 것도 군대 간 거예요? 경고에 경북 고등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내가. 할아버지가. 그럼 군대가 말라는 거 아니야? 그 군대 갔지. 근데 4년 30일 만에 나왔어요. 하사로 나왔어. 하사. 하사가 뭐예요? 그 군대 가면 계급이야. 계급이 하사로. 내가 그래서 하사가 좋은 거예요. 총을 잘 쐈어 내가 할아버지가. 총을 딱 95점. 백발백중이에요. 할아버지 놀자. 뭐 하고 놀래? 할매 놀자. 할매 놀자. 할매 놀는 걸 왜 놀아?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놀자. 밖에서. 그래 뭐 하고 놀래? 어떡해. 오빠 이거 내 유치원. 예수나. 이제 고급제 부르니까 싶어 한다고 피가 언젠나. 아버지 등이 살짝 이렇게 저기 옆으로 좀 삐뚤어진 건 어째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뭐 이거 왼쪽 다리가 그 저 예. 차에 다쳐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차에 언제 다치셨는데요? 그때 그 저 예. 탔는데 어릴 때 예. 그 탔는데 그때는 막 연탄 피워가지고 이때. 기란으로 갚으잖아. 그래서 기란 내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뛰 밀었는데 예. 다리가 얼차해가지고 병원에 댕기고 그랬는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결점이 돼가지고 당까지 뭐 아이고 이거 안 된다. 할아버지 여기 뭐 났다. 괜찮아? 왜 났지? 할아버지하고 이제는 네가 친했으니까 전화를 잘 받아 알았지? 여기 좀 찍어라. 네, 하나야. 어서야 내가 피부약을 덜 바르지. 노다지 어릴 때부터 피부약이요. 내가 이제 전역으로 어디 노는 장소를 안 그래도 바꾸려고 어디 누구 집 다른 데 지어가자 칸다. 가가지고 나 그거 노는 바 잘 오지도 않아. 가만. 얘가 올 줄 아나? 다녀봐야 하지. 여자들 그래 우리 집 요새 들어온다. 내 장소 바꾸자 이래라. 도저히 이래라. 얘 못 살기 싫어. 나도 자유롭게 좀 살고.
내가 왜 지탱 밑에 아채가 지 좋은 거 내가 다 해주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평생을 내가 나이 80이 다 됐잖아 이제는 내 자유롭게 내가 사다 주고 나도 이제 내 세상에서 피고 살아야지 그 자유로 살아도 돼 앉아야지 처먹고들 앉아있어 봐라 그 뭐 사람이 친구끼리라도 뭐 미안한 감이고 이러한 저 사람 내가 그래 뭐 내가 생각 안 한 게 있나 그래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 새벽에 그런 일락이 돼 있는데 뭐 제가 여덟 시 뭐 버티나 내가 일부러 뭐 그래 하려고 그래 했나 왜 그래 나도 안 더럽히려고 맨 노력을 한다. 지금도 몇 번 쓸 수 있는 거 아나? 그 수고를 화장실을 쓰지 마라.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늘어지는 이 짓인데. 지금도 또 너무 그 남을 배려를 또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신호애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가장 웃는 것이 또 오래 사는 법이라는 그런 게 이제 또 있어. 그래서 나는 뭐 언제 죽을지라도 이제는 좀 웃고 좀 죽자. 웃고 살자. 잘하셨어요. 이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네. 작년에는 이게 말씀 안 하시오?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한 번 하나도 안 하시오? 뭐 말씀 뭐 말씀을? 이야기를 왜 안 하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뭐 딴 거 뭐 있나 뭐? 말자 안 해 이제. 왜? 뭐 저리로 말자. 그러다 주면 말자라. 이야기를 뭐 딴 거 뭐 있나 뭐? 병을 빨리 낫는 거 뭐 있나 뭐. 병 낫는 거 너희들이 낫는 걸 가장 좋아하고 내가 뭐. 그래. 울었어. 아버지 때문에 울었어. 그래. 걱정은 우리 나야 된다 이 말. 네. 이제 살았다 보겠네. 그러니까 결국 걱정은 그만 가지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할아버지 집을 가고 싶을게요. 집을 가고 싶지. 가고 싶나 집에. 그럼. 옛날과 같이 가고 싶지. 그래서 당신 집을 가서. 혼자 화장실 가고 못 할겠네. 못 가도 가고 싶지, 옛날 같이. 아버지요, 그, 저기, 내일 큰 언니 온다니다. 큰 언니, 남기. 그 다음에 윤나이. 윤나이도 온대요. 윤나이가 남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윤나이 몰라요? 엄마 유윤한 몰라 유윤한 아버지 내 누군데요? 내 누군데요 내? 내 소라래요. 네 아버지 막내딸 소라. 언니야 참 그 영주의 그 시립 노인 요양병원 어떠노 시립? 그 시립은 다 좋다 그러던데 어디나? 시에서 하는 거. 내일 내가 저
전화를 해봤다. 네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화하겠다. 그렇다고요. 그런 상황이. 네가 마음이 그래. 네 목이 긴 게 딱 아버지는 아버지 요새는 목 길긴 길다. 설마 아침에 잘못 맞았어. 내 전화 설마 아침에 잘못 맞았어. 내 목이 완전 급증 말라가지고 그치? 오! 아, 완전 벨벨 틀어져. 아, 끊어지도 괜찮았잖아. 이렇게 조부가 이제 머리 아, 이래. 목이 길으셔요? 옛날에 그래도 목이 생겼어. 목이 길게 생긴 거 아니야? 아무니 이 목이 너무 싫다니까. 왜 남들 좋아하고 저기 부러워하는데 막 살 빠져 보이고 그래서 고맙다. 아, 그래도 내가 맨날 먹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번까지는 유교복도에 따라가지고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을 쓰고 향풀을 피우고 뭐 이랬지만도 이제 이 집의 가장이시고 어른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는 복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독교 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색사하고 어색하시겠지만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축복하시고 평생이 안위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기약자는 바둑을 좋아한다는 북이 그 바둑이 이치를 연구하며 우주의 원리를 추상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고찰하는 그런 원리가 되고 이 바자만 나갈 때 못 잡겠다. 소변 때문에 안 채도 소변 볼도 안 돼. 안 되면 해놓구만. 열에 있으면 이 방 사이 올려야 되는데 엄발 차지를 해가지고 세사 책을 갖다다가 여기 천장부터 이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 저 누구 청소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주내는데 열한 포대기를 주냈단다. 그 아저씨가 주내고도 포대기 안 넣는 것만 해도 그보다 더 많이 계시대 이러더라. 카메라 찍으시면 안 되는데. 예. 아버지,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버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잘 몰라.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일 것 같아요? 동생 있다. 아버지 동생이요? 그래. 마누라도 이렇게 부르는 거. 마누라 안 그래도 당신 집에 내가 올 가려 그랬다. 왜 우리 집 왜 올라 그래요? 아이고 옛날을 그 찾아가지고 내가 그 공부하던 방을 찾아가지고 좀 그 옛날을 그 찾아가지고 그거를 방을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기억을 하려 그랬다 내가. 아 기억 당했대니까 기억 누가 하면 악순환 하시던가. 아니, 진짜, 그,
기억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말해. 그냥 이따 보면 지대로 돌아오면 돼. 뭐 자꾸 애쓰나. 그 니는 현실을 우선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만 너무 많이 나와. 박근혜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나오지 말아야지. 좀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그래. 근데 그 박근혜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이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네. 좀 조심해야 돼. 네.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아버지 자는 방이다. 형한테 가서 가려고 한다. 멋진가? 예. 찍어라. 많이 찍으면 좋다. 홍도야 울지 마라. 너는 지켜라. 나 못하.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엄마한테는 예, 보고 말해야지. 그래 그저 내용을 너무 알아보면 의미가 없고 그래 대충 알고 그래 가면 돼. 자. 이 노래에 그래 아버지 얼굴 보이죠 여기 그래 어때 보여요? 딸하고 노래에 찍으니까 좋지 그래 좋다 영화배우 같이 한번 그래. 연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이고 니하고 내하고 살자 세월도 참 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아버지하고 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극장 진짜 많이 왔는데 영화 보러 근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